자, 이제 다가갑니다. 맥스웰 브래디 상만 정리입니다. 2022년 5월 19일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더 베스트 or nothing. 오늘도 최선을 하겠습니다. 자, 베티의 정리가 뭐냐 봅시다. 자, 선형 핵심 단어요. 선형 탄성 고동을 하는 구조물에서 자 I점에 작용하는 하중 PI가 되겠죠. I점에 작용하는 이 PI가 하중이 J점에 작용하는 하중 PJ죠. 예, 와요. I점에 발생하는 변이 Y, IJ만큼 한 일은 J점에 작용하는 하중이 I점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하여 J점에 발생하는 변이 Y만큼 한 일과 같다. 어렵죠? 자, 베티의 정리가 이렇습니다. 선형 탄성 고도나 구조물에 있어서 I점에 작용하는 하중이 J점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하여 I점에 발생하는 변이만큼 한 일을 J점에 작용하는 하중이 I점에 작용하는 하중에 J에 발생하는 변이만큼 한 일과 같다. 자, 무슨 말이냐? 쉽게 볼게요. 이렇게 집중 하중만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첫째 외력 PI와 PJ가 한 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WIJ는 2분의 1 PI 곱하기 YII 이거예요. 플러스 2분의 1 PJ YJJ 이겁니다. 자, II는 이거고요. JJ는 이겁니다. 플러스 PI 곱하기 YIJ. 이 YIJ는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두 번째 W 자 외력 PI와 PJ가 한 일 WJI는 따라서 WJI는 2분의 1 PJ YJJ 이거죠? 플러스 2분의 1 PI 곱하기 YII 이거죠? 더하기 PJ 곱하기 YJI 이거죠?
YJJ 이겁니다. YII 이겁니다. YJI는 이겁니다. 따라서 같다고 했잖아. WIJ랑 WJI랑 따라서 PIYIJ는 PJ 곱하기 YJI 이걸 도출을 한 겁니다. 이게 배트의 정리입니다. 만약에 힘 모멘트만 작용할 경우에는 똑같아요. 자, 외력 MI와 MJ가 한 일 W, I, J 이번에 1 M, I, I, I 이번에 1 M, J, 세타, J, J M, I, 세타, I, J 자 I, I, J, J, I, J 두 번째 외력 MI와 MJ가 한 일 WJI는 JI는 2분의 1 MJ 세타 JJ MI 세타 II MJ 세타 JI 볼까? JJ 어딨어? II 어딨어? JI 어딨어? 따라서 WIJ WJI 따라서 MI 세타 IJ는 MJ JI야 똑같아요. 자, 이제 집중의 힘 모두 작용하는 겁니다. 첫째, PI와 MJ가 한 일, WIG. 또 얘기는? 똑같이 PI와 MJ가 한 일 WJI는 WIJ는 2분의 1 PI YII 플러스 2분의 1 MJ 세타 JJ 플러스 PI YIJ II 첫 번째, 두 번째 JJ, YIJ 세 번째. 답 나오죠? WJI는 J 세타 JJ 1 PI YII 플러스 MJ 세타 JI. JJ II 세타 JI 똑같아요. 따라서 WIJ는 WJI PIYIJ MJ 세타 JI 따라서 맥스웰의 정의는 베티 정리에 따라서 자 이거는 자 베티의 정리에서 작용
가중이 모두 같은 경우에 대한 상반 정리입니다. PI는 PJ, YIJ는 YJI. 따라서 MI는 MJ, 세타 IJ는 세타 JI. 간단하죠? 맥스웰은 베티의 등에 업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처진각. 자, 세타 P는 EEI PL 제곱, YP는 3EI PL 3성, 세타 B는 6EI WL 3성, YP는 8EI WL 4성. 수제 어떻게 외워요? 그냥 외워. EI 분의 ML, YP는 EEI의 ML치고. 느낌 나죠? 2, 3, 6, 8. 이거는 세타 A, 세타 B가 나오겠죠. 6, EI, L, PB, L 제곱 마이너스 B제곱. 6, EI, L, PA.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L 제곱 마이너스 A제곱. YC는, 가로 쳐지는 거. 3, EI, L, PA 제곱, B제곱. 가운데 왔을 때는 세타 A는 16 EI의 PL 제곱, 세타 B는 마이너스 세타 A, YC는 48 EI의 PL 3승. 외우셔야 돼요. 등맞죠? 세타 A는 24 EI의 WL 3승, 세타 B는 마이너스 세타 A, YC는 384 EI분의 5WL 4승. 양쪽에 들어왔을 때는 세타 A는 6 EI L E MA 플러스 MB, 세타 B는 마이너스 6 EI분의 L EMB 플러스 MA, YC는 16 EI분의 L제곱 MA 플러스 MB. 자, 이것으로써 정정 구조물에 다 끝났다. 자, 복습합시다. 맥스웰과 베티의 정리 아시겠죠? 같다. 힘 모멘트 작용하는 경우, 즉 모두 작용하는 경우, 그리고 무엇보다 정정 구조에 처진 것 처진 각은 이걸 왜 알아? 가장 기본적인 것. 자, 2022년 5월 19일입니다. 암병입니다. The best or nothing. 자, 이제 보호는 다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다 물어보자. 지금 현재 시간이 오전 7시에요. 저 이거 강의하려고 먹고 사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올해가 진짜 찬스입니다. 이상 강의만.